초곡.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요키시 선수입니다. 타자는 1번 타자 안권수 선수입니다. 안권수.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잡아당겼고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 등번호 91번 선수입니다. 비록 볼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커브였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초고 원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 것 같아요. 됐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참기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투볼 투스트라이크.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줘야 타자의 시선 풀카운트입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끝냈어야 되는데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다른 변화 정훈 선수입니다. 원볼 3구째 투볼 원 스트라이크. 너무 깊어 2&2 밀어냈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잡아서 1루 초구입니다. 2구째 투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 빠른 볼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콜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더가 유인구가 되지 않고 스트라이크로 들어왔는데 제대로 스윙을 하지를 못했네요. 들어옵니다. 첫 타석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초구입니다. 원볼.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2&2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6구째 7구째 아웃.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끌려 나왔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아무래도 빠른 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히팅 초고